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이렇게 불쑥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았는지 혹시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신지요? 계셔야 하는데.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개미처럼 일만 하면서 거의 6개월을 지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고 낯선 일이었기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꼭 회사를 다니고 싶었고 다녀야 하는 이유도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력서를 작성하면서도 자신은 없었지만 어디든 가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몇 군데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살짝 들뜬 마음에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의 거리, 연봉,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가까운 곳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고 그 걸음이 6개월이라는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무모한 것이었나 싶을 만큼 일은 생각보다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접기도 했었고 또 사람 때문에 그 생각을 다시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신입이라는 타이틀이 실수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기도 했는데 수습 딱지를 떼고부터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2주가 되던 날 멘탈이 무너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실망감에 눈물이 나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참 쉽게도 꺼냈는데 토닥여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따스함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창피함에 마음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피한 마음을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동료가 있어서 그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3개월 차, 1년 차 선배도 4년 차 팀장님도 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는 걸 보면 왜 그런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눈물이 났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들어서인지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업무 자체가 워낙 바쁘고 쉴 틈이 없다 보니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도 컸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힘들어질 때면 날카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잠깐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느림의 미학에 익숙한 저로서는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숨가쁘게 헉헉거리며 하루를 또 매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그러다 또 며칠은 아파서 결근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면 또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마주하는 것조차도 사치로 느껴질 만큼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할만해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랑 표정이 너무 달라요 라는 말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늘 웃고 다녔는데 어느새 무표정한 모습으로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일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광양 같은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실함이 더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죠. 동사형이 다바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원인 디바르는 지성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광야라고 하면 고난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만 광야에 담긴 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일들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몰랐던 감추어져 있던 제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며 실망하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듬고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했습니다. 왜 일하세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개발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이유가 있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창한 수식어를 굳이 덧댈 필요가 없을 만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분명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달라야 하고요. 일도 휴식도 다른 모든 것도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한 것이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의 현장임을 잘 알고 있지만 6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맞는 시간을 보냈는지를 또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심어주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의 기도가 될 때 제가 일을 하는 이유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떠함에 대해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단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잠시 직장을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은 놓지 못하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미련과 끈질기게 제 마음을 잡아끌던 죄의 끈을 내려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셔서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저의 엄마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직장에서 만난 좋은 인연을 주님 안에서 잘 이어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왜 일하는가? 저는 주님의 뜻을 위해 일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위해 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저만 좋았나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